자, 그래서 주환이가 많이 틀려서 다시 합니다. 공원에 남자아이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dear라고 불리는 dear라고 불리던가요? There? 그래, there지 there. There. There 써볼까요? there. There is a boy. 그 다음 뭐라고요? Ant? 아니야. At. At a the park. Okay. 자, 아까 전에 했던 문장도 다시 해서 설명할 게 오늘 좀 많아요.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Look, 영어... it is a park. Okay,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on the park. Okay,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부분만 말해주세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그 공원에는 on가 아니고요. At the park. 그 공원에 at the park. 오케이. 보세요. 그것은 공원. 자, 집중하세요.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A park. 보세요. 그것은 공원입니다. Look, it is a park.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There is a boy. 그 공원에 Hey, look,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At the park. At the park. 자, 여기 설명할 거 선생님 형광펜으로 미리 칠해놨습니다. 먼저 there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어요.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었더라? 두 가지. 그렇죠. 무슨 뜻하고 무슨 뜻? It. 두 가지 뜻이요? 아, there. 이런 거 표현할 때. 네. 거기에? 아! 거기도.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아무 뜻 없음. 뭔지 알겠다. 그리고 비동사의 뜻이. 비동사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했어요. 아무 대열과.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까먹었죠, 근데? 언제 배웠지?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there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간단한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갑니다. I am go there. 네? I go there. 오케이, 나는 간다. I go. 누가다? I go. I 어디에? Go. There. 나는 I, 거기에 간다. I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there는 두 번째 뜻으로서 아무 뜻 없고요. 대신에 자신은 아무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신에 얘 뜻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boy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다? boy가 있다. 남자의 한 명이 있다. 어,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한 뭐가 돼요? 그 남자. 아, 그 남자아이.
그러니까 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고요? 잇! 아, 잇이 돼요? 남잔데? 아, 대, 아, 잇이 아니지. 대요? 아, 히! Is she my mother? Is he my father? 어제 했는 거 아니야? Is she요? 어? Is she my father? 장난 그만 치고요, 이제. 어, 모이는 남자의 한 명이죠? 남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He요. 어, He가 되죠. 네. 아, 아닙니까? She가 됩니까? 아니요. It이 됩니까? 아니요. 남자인지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He요. It이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의 한 명이 있다는 표현할 때 There is가 사용됐어요. There is.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거. 여기에는 어파크인데 여기에는 왜 갑자기 더 파크로 바뀌었는가? 자, 어도 그렇고 더도 그렇고 다 무슨 시 앞에 쓰는 거다? 이름 시. 이름 시 앞에 쓰는 건데요. 여기에서 It is a park라고 얘기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공원이야? 또 다른 공원이야? 또 다른 공원. 똑같은 공원이죠. 자, 이름 시가 한번 등장했었는데 네. 똑같은 녀석을 다시 얘기할 때는 그때부터는 무슨 뜻을 가진 그, 여기에 he 아닙니다. 그 란 뜻을 가진 더로 바뀝니다. at a park가 그래서 아니란 말이야. 어떨 때 어가 더로 바뀐다고 집중 안 하지? 어? 야, 그거 안 치워놓을래? 너 지금 수업하는 거야. 어?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너 그렇게 해? 어? 여기 수업 안 하는데야? 노는데야? 놀이터야? 놀이터에서 깎아먹고 있어 지금? 깎아 아닌데요? 뭐 어쩌라고? 어? 자, 아, 어쩔 때 어가 도로 바뀐다고요? 아! 앞에 말 있을 때 앞에 말한 게 다시 등장했을 때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빠트려 이게 언트냐? 이게 도대체 어딜 봐서 언트냐?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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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의 뜻이 뭐라고 단어장에 나오던가요? 공부하셨을 텐데 어요 at이 어의 뜻이에요? at 어디 어디에 라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at the par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 그럼 at 빼고 the park는 뜻이 뭐예요? the park요? 응. 어, 그럼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아, 어, 이런 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다, 아, 어디, 아, 무엇? 그렇죠. 어? 이게 이걸 바뀌었네? 그럼 이거 무슨 시야? 왜요? 그렇지. 똑똑한 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엇 했더니 더 파크죠. 근데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고 싶어? 어디에 그 공원에?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 The park. 어디? At the park. 무엇? At the park? 아, 무엇? What? 무슨 여기서 무엇? The park. The park. 어디? At the park. At the park. 무엇? The park. The park. 어디? At the park. What? What? The park. Where? At the park. 됐습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드렸어요. 왜 at이 있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대여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거기에 거기로 그리고 있고. 아무 뜻 없을 때 아무 뜻이 없다고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 그때는 대여가 아무 뜻 없을 때는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랑 뭐야? 같이 사용되고 그리고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의 한 명이 있습니다 남자의 한 명? There is a boy. Where? Where?
어디에? 아! 엔터 파크. At the park. At the park. 네, 남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그 공원에. At the park. At the park. 됐습니까? There is a boy at the park.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It is 줄였을 수 있죠. It is 줄였으면 뭐가 돼요? It. Okay. A park는 뜻이 뭐니까? 그 공원. 아 하나. 하나의 공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이 대답이요? What is it?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그것은 공원입니다. It's a park. 자, 여기에 아까 전에 그 앞에는 at the park 할 때 더가 사용됐는데 다시 o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 같은 공원이란 말이야? 다른 공원이란 말이야? 다른 공원, 같은 공원. 아, 같은 공원이에요? 아, 다른 공원이요. 아, 같은 공원이면 이걸 써야 될 건데? 아니요. 또 다른 공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It is a park. 많아서 좋겠다. 예. 이번에는 공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There is a channel? Channel. Ant야 계속해서 Ant At 왜 없는 니은 소리를 왜 자꾸 붙이나? 뭐 Ant야 Ant는 At At The Park. 오케이. 뭐 여기 들어갈 거 써볼까요? C-H-I-L-D-E-N. 자, 그래서 There is a children at the park는 어딘가가 틀렸습니다. 그런가 같은데. Children의 뜻이 뭐예요? 아이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아니지. 아이들이니까 it 맞는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공원에 있는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S 붙이면 되겠네. 맞아. 근데 여기에 분명히 선생님이 단어할 때 설명을 해놨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네. 아니에요. 단어 말고 문장만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지 그럼? 네가 똑바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너는 분명히 단어할 때 너 선생님이 문장 검사한다고 너 단어 공부 똑바로 안 하는구나. 어? 네. 어? 네. 단어장에 보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네. 나와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이거 어떻게 읽던데 이거? Child. Child.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 아, child야, 그럼 child? 아니요. 아이가 아 소리도 납니까,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아, 이, 어, 아, 아, 이, 어. 그 중에 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라고요? Child. Child. 여기 아이는 아이 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소리가? Child. Children. Children. 단어 공부 안 하고 내가 다시 공부하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도대체? 단어. 자 위에 거 읽겠습니다. Child. Child. 밑에 거 읽겠습니다. Children. Children. Child. Child. Children. Children. 여기 아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요. Okay. Child, children. Children. 자,
child의 뜻은 위에 있는 child의 뜻은 어린입니다. 밑에 있는 children의 뜻은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가 알고 있는 거에서, 네가 알고 있는 규칙에서 뭔가 얘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Okay, check. Book. 책들. Books. 얘들이, 이런 애들이 네? 일반적이다. 일반적. 그런데 얘는 어떻다? 해외적? 예외적이다. 예외적. 오케이, 어린이들이랍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단어장에 나올 텐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린이 한 명은 뭐라 그런다? Child. 어린이 두 명 이상은 Children. Child. Okay. 자, 그러면 Children은 안방 뒤로봤자 뭐죠? Children이요? 그렇지, day죠. 네.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어려.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요. 그러면 a child가 맞는 표현이야? a children이 맞는 표현이야? a child만 맞는 표현이죠. 북하고 북서 중에 앞에 어를 붙일 수 있는 건 누구야? 북이요. A book, books. 자, 그래서 그 공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많이 틀렸죠. 그렇죠? 고쳐볼까요? 그 공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They are children at a park. Okay. There are children. They are children. They가 아닙니다. They처럼 들립니다.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At the park. Okay.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그 공원에. At the park. At the park. At이 그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납니까? At the park. At the park. At the park. Okay. 만약에 공원에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There is a. 그렇지. 차일드 at the park. 아니고요. Ant 아, 그게 그겁니까? 네, 저도. 아이들이 있다. Children at a park. 이 기막습이 부족해요. 그렇게 떠듬떠듬 말해가지고 얘가 공원에 아이들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5분이나 걸립니까? 야, 공원에 애들 있다! 이 말 하는데 너는 3분이나 걸립니까? 3분 안 걸렸습니까? 네. 그럼 공원에 아이들 있다! 몇 초 걸렸어? 공원에 아이들 있다! 2초 걸린 것 같은데? 네. 10초는 넘게 걸린 것 같은데? 한국어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키 막스에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예, 공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y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자꾸 they are, 그냥 they are가 아니고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At the park. 오케이, 보세요. 그것은 운동장입니다. Look. It. They are. 그건. It is a playground. Playground. 써보세요. Play. P L I. 아, P L A I 말고 A I. G-R-O-U-N-D? 오, 플레이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아는 사람 플레이그라운드도 안 해요. 배틀그라운드 맨날 해요, 모바일로. 플레이그라운드의 뜻은? 그 운동장. 아, 그래요? 아니지, 그 운동장이 아니지. 하나의 운동장. 오케이, 지금 운동장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적 있는 거야? 얘기한 적이 없죠. 플레이그라운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요? Look 아니에요. Look은 필요 없는데요. 아, what is it? 오케이, 그렇죠. 그것은 뭐니? What is it? 그것은 운동장이에요. It is a playground. It is a playground. 오케이, 자 그럼 운동장에 또 뭐가 있겠네. 네,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있대요. They are. There are.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이 두 명 이상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Playground. 오케이. 운동장에 애들 있다! 몇 초 걸렸어? 3초 정도? 2, 3초? 그러면 너는 한 6초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They are children at a playground. 오, 5초 걸렸네. 오, 다행이다. 그래서 영어니까. 오케이, 근데 they로 들렸어. 아니요. There are. There are children at a playground. At the인데 at a라 그랬어. 자, 준비. 시작. They are.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시작. They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어떻게 하는데?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또 다른. It is a. Playground. 또 다른이 뭐든 거야? 또 다른 하나. Aunt. Aunt야. 한번 써볼까? A U O. A U O. A N. A N. 아니 처음부터. A N. O T H. 오. 뭘까? Children이요. 한번 붙여보자. 와, 완벽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너 단어 공부 다시 해갖고 와. 안 되겠어. 네. 또 탈락. 안 돼. 무슨 이렇게 어려워. 뭐가 어려워? 네가 안 한 건 생각 안 합니까?